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쇼호스트 이선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즐거운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품 방송, 그중에서도 정말 건강을 위한 그런 방송, 마누카 꿀을 준비했어요. 지금 모니터가 꺼졌죠? 네. 자, 안녕. 자, 잘 보이시나요? 채팅방에 아무도 지금 안 들어오셨죠? 저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을게요. 자, 마누카 꿀 좋은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마누카 꿀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는데, 일단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왜내 방송이 다시 꺼야겠다, 이거. 자, 보시면, 베링가라는 그 꿀, 마누카 꿀로 유명한 그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뉴질랜드산이고요. 원래는 9만 원대가 넘는 건데 오늘 특가로 그 반값 역쭉 잘라서 48,700원대 그대로 지금 방송에 모니터 띄워주신다고 했거든요. 가격 48,750원. 원래 얼마라고요? 9만 원이 좀 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그 75,000원, 9만 원 아니고 소비자가가 75,000원인데 얼마가 지금 한 거야? 거의 3만 원은 좀안 되게 뚝 떨어져서 48,750원에 반값 확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도 잘 나가는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은 관광하시러 온 분들이 꼭 사가시는 그런 꿀이거든요. 워낙 꿀 중에서도 마누카 꿀은 알아주니까. 근데 저희가 인터넷가로 특별히 오픈하기 때문에 싸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제가 그 홈피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게 뭐지? 여기에 설명이 잘돼 있을 것 같아서 베링가 하니 허니컴 이게 어디 보자. 베링가가 얼마나 유명한지 인증도 되게 많이 받고 유기농 청정 지역 그 호주에서 온 베링가 허니 제품은 뉴질랜드가 아니네. 호주에서 왔네. 호주에서 온 베링가 허니 제품은 밀집원이 공장이나 거주 지역이 아예 없는 그 무공해 청정 지역 퀸즐랜드에서 왔기 때문에 벌들이 채집하는 꿀 역시 오염되지 않는 천연 유기농 꿀이래요. 유기농 좋아하시잖아요. 유기농 꿀. 그래서 여러 뭐 공신력 있는 유기농 인증 업체에서 인증을 따다닥 받았는데 이게 또 특별한 게그 약자인 MGO 있죠. MGO 성분이 120이나 들어있대요. 취중 있는 꿀에 두배 이상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꿀 드시고 꿀의 좋은 성분 때문에 드신 분뭐 맛도 맛이지만 그 성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영양 가득한 그걸 보고 싶으시면 이걸 빨리 지금 가격도 저렴하고 또 굳이 직구 이런 거 않으시고 그냥 인터넷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날 먹방 사신 방송 배고파서 어디 보자 이거 내려가야 되나? 내려야 되나 이렇게? 내리고 해야 되죠? 돌려. 아닌가? 올려야 되나? 이거 올리 내려야 되죠? 됐다. 그래서 기름도 부어야 되나? 그죠? 안 해봐서 요리를. 약간만. 여기 마누카 꿀을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뭐 냉온 꿀차 뭐 주스 이렇게도 해도 되고 가래떡에 꿀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고 과일 샐러드에도 살짝 맷방울 떨어뜨리면 너무 달콤한 거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꿀 시럽은 사실 건강에도 안 좋고 살도 많이 찌잖아요. 너무 많이 했나? 근데 너무 많이 한것 같아. 좀 덜어내야겠어. 기름. 그래서 하면 되고 제가 그래서 떡을 넣으려고 해요. 떡을 이게 굳었어 떡이. 떡으로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고요? 077 바퀴벌레가 있어. 어떻게 잡았어요? 저잘 잡는데. 아, 제가 옆에 있었으면 잡아드렸을 텐데 077님 어떡해요? 빨리 잡아야 돼요. 그 바퀴벌레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지구에 뭐 뭐지? 핵이 막 해가지고 지구가 파멸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자생력이 장난 아니래요. 이 추운 날 바퀴벌레 안 죽고 뭐 했나? 그거 뭐 해보세요. 저 지금 꿀방송이에요. 077 이거 보세요. 가래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꿀, 마누카 꿀에 찍어 먹을 거거든요. 맛있겠다. 이거 보세요. 이거 그 웹캠으로 웹캠이 어딨지?